신장 스캔 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신장 스캔을 시행받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설시키는 장기입니다. 신동맥을 거쳐 신장 속으로 들어온 혈액은 사구체를 통해 수분과 노폐물을 배설시킨 다음 신정맥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가고 사구체에서 빠져나온 수분과 노폐물은 세뇨관을 통해 흘러내려가 신우와 요관을 거쳐 방광에 모여있다가 배출됩니다. 99M 테크네슘 DMSA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정맥을 통해 주사했을 때 신장의 세뇨관에 주로 섭취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99M 테크네슘 DMSA 신장 스캔은 정맥을 통해 99M 테크네슘 DMSA를 주사한 다음 감마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정상 신장의 경우에는 세뇨관이 분포하는 신실질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방사성 의약품이 섭취됩니다. 하지만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신장의 경우에는 방사성 의약품의 섭취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M 테크네슘 DMSA 신장 스캔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신장 기능의 이상이나 신장 조직의 손상 여부, 신장 종양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광요관 역류나 요로 감염이 있는 역류하에서 신장 조직의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 데 이용됩니다. 검사 전 준비 사항. 검사 전 특별한 준비 사항은 없으나 임산부나 심장 박동기를 이식한 분들은 본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사 과정.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으로 주사하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바로 누운 자세로 촬영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검사 중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으며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라주십시오. 한편 협조가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에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시킨 상태에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검사 후 주의사항. 검사 후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금식을 하셨던 분들은 다른 검사나 치료가 예약되어 있지 않다면 물이나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장 스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